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방배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방배역 도보 2분 거리에 나와 있고요. 뭐, 주변 방배, 강남 하면은 학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도보 통학도 가능하고 좀더 좋은 학교를 보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걷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도 정말 형성이 잘 되어 있죠. 생활 인프라는 강남 하면은 뭐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껴두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 같은 경우는 투룸인데 1인 거주나 2인 신혼부부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거주도 정말 좋은 현장이지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층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면적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억부터 3억이면은 투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에도 더더욱 좋고 앞으로도 가치 있는 현장, 그리고 방배역 쪽에 대단지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청약이 끝난 아파트도 있고 어제 날짜로 청약이 끝난 아파트도 있고 바로 양옆으로 해서 또 대단지 아파트 뭐 힐스테이트 로켓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서부터 다시 또 공사가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말 필요 없고 저는 입구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여기가 투룸이다 보니까 전실 입구는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그리고 옆에 신발장이 이렇게 거울장 형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고가의 신발, 그리고 신발 살균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투룸의 거실치고는 정말 매력 있게 잘 나와 있거든요. 안쪽까지 전부 다다 확장에 다 들어간 상태라 상당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소파를 뒤쪽으로 끝에까지 쭉 빼셔도 되기 때문에 그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 만약에 소파를 두신다고 하면은 4인용까지 최대 소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그리고 집 내부 CCTV까지도 기본 다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 창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낮아 있거든요, 거실 창문이.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집은 고층이긴 하지만 저층부터 고층까지 막힘은 없어요. 물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뒤쪽으로는 이제 뭐 알파룸 형식으로 만들고 앞쪽에다가 소파를 작은 거 하나 두시고 TV를 이쪽으로 두신다고 해도 지금처럼 구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 세로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돼 있어서 TV 같은 경우는 대형 TV 85인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소파 위치에 따라서 TV 크기도 조금 틀려지겠죠. 자,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층고가 높은데 우물형 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층고는 약한27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은 다 뚫려 있고 이렇게 막힘이 없이 정말 환한 강남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주방 나와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주방. 아무래도 투룸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판타지하게 넓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개수대, 그리고 옆쪽으로는 인덕션 2구, 후두는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 벽쪽 같은 경우도 TV 아트월 벽 쪽과 동일하게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에 하단 부위는 전부 다 수납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도 양 옆으로는 이렇게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냉장고는 메리평으로, 위에는 냉장, 밑에는 냉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븐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 또는 1인 이렇게 거주했을 때,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안방은 주방 바로 옆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슬라이딩 도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분양 받으시는 분이 기호에 맞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식으로 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벽을 만들어서 문을 만드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세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창문이 정말 크게 낮아 있다 보니까 방 창문은 사실상 좀 간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쪽으로 창문이 낮아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 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한 환기창으로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침대만 딱 놓고 생활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냥 큰 침대 지금처럼 뭐 킹사이즈를 놓던 아니면 패밀리 침대 정말 끝에서 끝에까지 해서 패밀리 침대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주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TV 아트홀 바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인 거주였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멀티룸으로 활용하시기 좋게끔 잘 나와 있고 만약에 2인 거주다 그러면은 뭐 신혼부부다 그럼 여기는 그냥 마찬가지로 알파룸 형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각각 쓰셔야 된다고 했을 때도 가구 배치하시기엔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일러실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딱 설치하시면은 좋게 잘 나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힘없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은 주 출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이 벽 내리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 그리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랑 아메리칸 독일로 되어 있는 세면대 나와 있습니다. 변기 같은 경우는 일체형 비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거울 수납장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린 집이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이 정말 넓게 빠진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알파룸을 만들어서 방 3개라고 구분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구조를 정말 잘 뺀 그런 아파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상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정말 아직 입주하신 분들도 있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실거주보다는 투자하시는 목적으로도 많이들 구매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딱 안성맞춤이고 혼자서 실거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서 실거주 하시거나 왜냐 타입은 총 네 가지 타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루프탑 공간과 그리고 헬스장, 피트니스 공간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기에 더더욱 좋고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먹거리라든지 교통, 방배역이 2분 거리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집 앞에 바로 방배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